자, 관계대명사 relative clauses 그 수업 시간에 없었던 그러니까 한 녹화 날라간 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녹화입니다. 자, 위에서 언급한 것 같이 관계대명사 that은요, 우리 that은 who나 which 둘다쓸수 있다고 했어요. 그쵸? 우리가 관계대명사는 사람일 때는 who를 쓰고 그 다음에 사물일 때는 which를 쓴다고 했는데 이거를 둘다 공통으로 통합해 쓸수 있는 게 that이라고 했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자, 근데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후나 휘치를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 that만 쓰면 되니까.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관계대명사 that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that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래서 좀 영어가 짜증나고 어려운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일 때는 who를 쓰고 사물일 때 휘치를 쓰는데, 어떤 경우에는 that만 써야 돼요. 후나 휘치를 못 써. 어떤 경우는 that을 쓰면 안 돼. 이런 경우가 있단 얘기지. 그래서 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하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잘 따라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겁니다. 자, 관계대명사 우리 볼 때, 봅시다.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동물인 경우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선행사가 사람이면 후고요. 사물이면은 동물이면 휘치인데, 두 개가 한꺼번에 같이 있다고 해봐. 이때는 후를 쓰면 뭐가 돼요? 동물이 사람 취급되죠. 회치를 쓰면은 사람이 동물 취급되잖아. 이렇게 안 쓰고 that만 쓴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자, 이해가죠? 그래서 who를 쓰면은 동물 취급, 사람, 동물을 사람 취급하는 거고 회치를 쓰면은 사람을 동물 취급하는 거므로 쓰지 않는다 얘기죠. 볼게요. It costs a lot of money. 돈이 많이 듭니다. To take care of, to care children and dogs. 애들하고 강아지를 돌보는데 어떤 게 애들하고 어떤 개입니까? They like to eat too much. 먹는 거를 너무 많이 먹는 걸 좋아하는 애들과 개들이잖아. 그쵸? 그럼 사람하고 사물이네? 그러니까 후나 휘치가 아닌 that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To take care of라고 합시다. 그냥 to take care of children and dogs. 이렇게 요 말을 집어넣읍시다. 자, 두 번째 경우에요. 선행사에 all이나 every나 some, any, no 이런 것들이 붙은 경우 that만 쓴대요. 자, 이런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경우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위에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것들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확실한 후나 휘치보다는 그 일반적인 거니까 정해진 게 없어. 그럼 그거보다는 that을 쓰는 게 안전해서 that 쓴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예문 볼게요. All that glitters are not gold 그랬거든요. 자, 모든 것인데 어떤 것이에요? That glitters. 자, glitter 하면은 반짝이다인데 반짝이는 모든 것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반짝이다가 이건 반짝이는 게 지금 오를 꾸미는 겁니다. 모든 것은 아나 골드, 금이 아닙니다인데, 자 이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 이런 것들 좀 제네럴한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들일 때는 우리가 관계대명사 후나 이치를 안 쓰고 that만 쓰는 얘기입니다. All, every, some, any, no 이런 것들입니다. 자두 번째 볼게요. I like every girl. 모든 애들이 여자애들이 좋아요. 어떤 애들? Long hair. 머리가 긴 여자애들이죠. 그쵸? 꾸며주고 있죠. 관계대명사 절이 선행사 every가 꾸며주는데 선행사에 every가 붙었기 때문에 which를 안 쓰고 who를 안 쓰고 that만 씁니다.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you have to pay some money. 돈을 내야 돼. 어떤 돈? We've spent together. 우리가 함께 썼던 돈이죠. 자, some이 들어갔으니까 역시 which를 안 쓰고 that을 썼습니다. 네 번째, she didn't open any letter. 자, 어떤 편지도 열지 않을 때 어떤 편지? 내가 보냈던 편지죠. 그쵸? any가 들어가 있으니까 역시 that만 썼습니다. 다섯 번째, there's no way.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 that I can do. 내가 할수 있는 방법.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선행사에 no가 있으니까 관계대명사는 who나 which가 아닌 that만 썼습니다. 자, 기억해주세요. 사람, 사물일 때, 사람과 동물이 함께 쓰일 때 관계대명사 that을 쓰고요. 두 번째 선행사에 all이나 every, some, any 혹은 no 이런 게 붙으면은 that만 쓴다는 거 기억해두십시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that만 쓰는 경우 세 번째예요. 자, 이번엔 선행사에 이렇게 안 나오냐? 선행사에 the only나 The very, the same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선행사에 붙어 있으면은 지나치게 선행사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부각시키기 위해서 that만 쓴대요. 자, 그래서 볼게요. This is the way, only way.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That I can do.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이죠. 자, 이 관계대명사 처리 지금 선행사 the only way를 꾸며졌는데 선행사에 the only가 있으니까 that을 썼어요. 두 번째, she is the very lady. 걔가 바로 그 애래. 어떤 애? That I wanted to get married. 내가 결혼하고 싶던 여자, 그쵸? The very가 선행사에 들어갔으니까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 that만 썼고요. 세 번째,
This is the same book. 똑같은 책입니다. That I lost last night. 어젯밤 잃어버렸던 책. 이렇게 되죠. 자, 그 that I lost last night이 이 관계대명사절이 the same book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데요. the same이 붙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선행사, 아 관계대명사 후순화 위치가 아닌 that을 썼습니다. 보통 the same that은요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the same as는 같은 종류를 의미한대요. 오케이, 뭐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번째 봅니다. 선행사가 최상급이나 서술로 수식받는 경우에 that만 쓴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마찬가지예요. 선행사의 최상급 혹은 서수가 있으면은 that 쓴대요. 자, the first thing. 자, 우선적인 일입니다. 뭡니까? That you have to do. 네가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은 is to let her go. 자, 그 여자애를 가게 하는 거야. 자, the first라는 서수가 있어요. 선행사에. 그러니까 that 썼습니다. 두 번째. 충구 is the most famous DDR player. 자, 충구는 가장 유명한 DDR 플레이어입니다. That 정민 envies. 정민이가 부러워하는 플레이어인데 the most란 최상급이 있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that만 썼습니다. 다섯 번째 볼게요. 의문사 who가 선행사인 경우 that만 쓴대요. 왜냐면은 who는 사람이잖아. 그럼 또 who를 쓴다고 해봐. 그럼 who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이거 안 쓰고 that 쓴다는 얘기예요. 충돌이 일어나니까. 자, 보세요. who 누가 that has no money. 돈이 없는 누가 뭐 했습니까? can buy such an expensive thing. 그런 비싼 걸 살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that has no money가 who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자, 여섯 번째 전치사의 목적어 이거는 자,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오니까 뒤에서 다시 배우도록 할게요. 일곱 번째 것도 역시 뒤에서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that만 쓰는 게 that을 못 쓰는 경우에 이번에는 자, that만 쓰는 경우는 자, 복습해 봅시다.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쓰이는 선행사인 경우 아니면은 또 뭐 있었습니까? all이나 선행사의 every나 some, any, no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 아니면은 최상급 선행사의 최상급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서수가 들어가거나 그쵸? 아니면은 선행사 자체가 who예요. 이런 경우에는 that만 쓴다고 했습니다. who나 which를 쓰지 않고 that만 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that을 못 쓰는 경우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래에 나오거든요. 계속적용법은 자 선행사를 꾸미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대요. 자, 관계대명사가 보통 우리가 사람일 때 who, 사물일 때 which, 혹은 that을 쓰죠. 그리고 뒤에 쭉 이 관계대명사 절이 오잖아. 얘네가 바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라겠죠. 이 전체가 꾸며주는 거라겠는데 계속적용법이라는 것은 꾸며주는 게 아니라 연결해주는 거예요. 그 선행사가 있고요. 뒤에 쉼표가 오고 그 다음에 후나 휘치를 씁니다. that 쓴다 안 쓴다? that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서 이거는 연결해주는 거예요. 볼게요. He went to the university. 대학에 갔습니다. Which was very far from his town. 뭐, 걔네 마을에서 걔네 그 고향에서 되게 멀리 떨어져 있대요. 떨어져 있는 대학교가 아니라 대학교를 갔는데 and it was 근데 그거는 되게 멀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돌발 질문 보면은 학교 시험 문제 밑줄 친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고치세요. 선생님 못하 밑줄 친 대세 용법이 서로 다른 거 고른 게 나오거든요. 자, 크게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that입니다. that은 다음과 같은 용법으로 쓰인대요. 이 that 같은 경우는 자, 아래와 같은 경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장 쉬운 거, 가장 기초적인 that이 뭐예요? 자, 이겁니다. 대명사 that이죠. That is my brother. 저게 내 남동생이야. 그러니까 저것이라는 대명사로 쓰인 거죠? 저것, 혹은 저 사람, 이런 식으로. 두 번째, 형용사로도 쓰이네요. That is my love. 저 여자. 여자 꾸미고 있죠? 저 여자가 내 사랑이야. 자, 여자 꾸미고 형용사입니다. 1, 2번은 별 문제가 안 돼요. 어렵지 않지. 근데 3번과 4번을 보면은 I think that 한 소리 is attractive. 자, 나는 한 소리가 매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거는 서연 gave 가희 the pen that she stole from 재현. 서연이는 줬대요. 가희한테 펜을요. 어떤 펜입니까? 지가 재현이한테 훔쳤던 펜을 줬다. 이런 얘기인데 3번의 linking wording은 접속사예요. 접속사 that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 that을 먼저 확인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that이요, 관계대명사라면은,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선행사가 있어야 되잖아. 선행사는 뭡니까? 명사예요. 그쵸? 그리고 얘네 둘은
는이 성립이 돼야 되죠. 왜냐면 선행사랑 관계대명사랑 똑같은 거잖아. 뒤에 관계대명사 뒤에 절이나 문장이 나오죠. 이 중에 반드시 빠진 말이 있어야 돼요. 빠진 말이 있어서 이게 이 대수로 바뀐 거잖아. 그치? 이해가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 문장 볼게요. 누가? 내가? 뭐에? 생각해요. 대신에, 대 앞에 동사네? 관계대명사 아니야? 아니란 얘기입니다. 선행사가 없으니까. 그쵸? 뒤에 볼게요. 누가? 한 소리가? 뭐해요? 다, 삐는 다라고 했죠? attractive, 매혹적이에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자, 양쪽에 빠진 말이 없습니다. 이건 접속사, 연결해주는 말입니다. 따라서, 접속사예요. 나는 생각합니다. 뭘, 이걸 생각한다는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 거는 뭐냐면은, 누가, 서연이가, 뭐 했어? 줬어요. 누구한테? 가희한테. 뭘? 펜을 줬는데, 어떤 펜입니까? 지가 훔쳤던 펜이죠. 재현이한테. 자, 너 펜을 꾸며주는데, 너 펜하고 대라고. 자, 관계대명사 대 앞에 선행사 명사 있어요. 자, 일단은 일단은 오케이입니다. 자, 이게 1번 과정이고, 이게 2번 과정이고, 는 성립된 거 확인이 3번 과정이라고 볼게요. 자, 1번 과정은 오케이죠. 지금 대 앞에 너 펜이라는 명사 왔으니까. 두 번째, 댓 밑에 빠진 게 있나 없나 봐야 돼. 누가, 쉬가, 뭐 했어, 훔쳤어, 뭘. 머리 빠졌네, 그치? 재원이로부터 뭘 훔쳤잖아. 머리, 너 팬이죠? 이게 관계대명사 대수로 바뀌어서 문장이 앞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2번도 오케이죠. 빠진 말 있습니다. 3번, 더 팬이 더 팬하고 대라고 갔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여기서 대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분할 때, 관계대명사나 접속사나 구분할 때는 대답에 동사가 있잖아요? 이건 뭐다? 접속사입니다. 근데 대답에 명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확인할 거. 는 성립되는지 확인해야 되고, 뒤에 빠진 말이 있나 없나 확인해야 돼. 빠진 말 여부를. 빠진 말이 있으면은, 그럼 이거는 뭐다?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에 that만 쓰는 경우, 다시 복습합니다. that만 쓰는 경우, 그 다음에 that을 못 쓰는 경우가 있다겠어요. that만 쓰는 경우는 뭐라고 했지? 그렇지.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동물일 때. 이때는, 만약에 who를 쓰면은 동물이 사람 취급이고, which를 쓰면 사람이 동물 취급이니까. 그쵸? 아니면은 every, all, some, any, no, 이런 것들을 붙거나, 아니면 최상급이나 서수 붙는 경우. 그렇죠? 아니면은 the only, the same, the very, 이런 것들이 붙는 경우. 그쵸?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후인 경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관계대명사 that만 쓴다고 했고요. that을 못 쓰는 경우는, 자, 계속적용법. 앞에 선행사 있고, 쉼표 오고, 이때는 후나 which를 써야지, that을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계속적용법일 때는 that을 쓰지 않습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복습을 해갖고 오시기 바랍니다.